네, 완성형 보컬이라는 말은 이분을 두고 하는 말 같습니다. 유라 씨 자리에 오실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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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음색을 들으면 정말 독특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네. 매력을 느끼는 분들이 많으시죠, 음색에. 네, 음색이 다다 뭐 이런 의견도 있고요. 그 타고나신 건지 아니면 연습을 통해서 이런 음색을 좀 찾으신 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음악을 시작한 지 진짜 얼마 안 돼가지고 늦게 시작한 편이라 되게 음악을 많이 들어서 그런 영향을 받은 것 같긴 합니다. 듣는 것만으로도 음색이 이렇게 되면 정말 좋겠네요. 저도 제가 음악을 좀 덜 들었나 봐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 그 최근 한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름을 알리긴 했지만 데뷔 자체가 015B 프로젝트를 통해서 데뷔를 했고요. 그 다음에 데뷔 전부터 박정현 콘서트 게스트를 2년 맞아요. 동안이나 예, 했다는 네. 얘기를 들었어요. 네. 어떻게 보면 이런 대선배의 픽을 받으신 건데 네. 그 소감이 어떠신지요? 그때부터 이제 운이 풀리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때부터 네. 정현 선배님은 약간 한국의 원탑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픽을 받았다는 자체로 되게 자존감이 되게 많이 올라갔었어요. 네. 오늘 콘서트 문화창고 팬분들을 위해서도 뭔가 준비한 게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어떤 이 매력적인 음색을 이용한 건가요? 같이 오디션에 나왔던 네. 있지라는 그 그룹이 있어요. 달라달라 혹시 아세요? 따따라따라따라 이건데 제가 부르면 약간 슬퍼지는데 그냥 해볼게요. 든든든든 People look at me and they tell me 외모만 보고 내가 날라리 같대요. So what? 상관 안 해. I'm sorry I don't care really don't care 네, 이런 감사합니다. 죄송해요. 네. 다른 거 불러볼까요? 예. 아, 그럼요, 뭘 부를까요? 양화대교 불러볼까요? 네, 하나, 둘. 우리 집에 매일 나 홀로 있었지. 아버지는 택시 드라이버 어디냐고 여쭤보면 항상 양화대교. 아침이면 머리맡에 놓인 별사탕에 라면 땅에 아버지 주머니를 기다리던 어린 날의 나를. 네. 음색 요정 유라, 앞으로 어떤 뮤지션이 되고 싶은지 궁금합니다. 이게 제일 어려운 질문 같은데 좀 지속 가능하고 또 여러 장르를 안 보여드리는 게 많아가지고 되게 파격적인 무대도 많이 하고 싶고요. 그렇습니다. 네. 기대 많이 하고 있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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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